내게 남은 사랑을 평범해서 더 공감 가는 우리네 가족 이야기. 배우 성지로, 전미선, 이예원, 권소현, 양홍석, 진강규 감독이 28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시네마 건대 입구에서 열린 영화 내게 남은 사랑을 제작 보고회에 참석했다. 사진 이승현 기자 LSH 87. 특별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닌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가족의 이야기를 담았다. 평범해서 더 공감이 가고 그래서 더 소중한 영화 내게 남은 사랑으로의 이야기다. 28일 서울시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 입구에서 영화 내게 남은 사랑으로의 제작 보고회가 열렸다. 내게 남은 사랑으론 무뚝뚝하지만 그 누구보다 가족을 아끼는 대한민국 대표 가장과 그의 가족이 비로소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담은 가족 감동 드라마. 진강규 감독은 일에 치여서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고 자식들과도 갈등을 겪고 있는 중년 가장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따뜻하고 감동적인 가족 드라마지만 버스킹 장면이 여러 등장해서 음악 영화의 장르적인 특징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극중 한 집안의 가장 김봉영 역을 맡은 성지로는 연기한 지 올해로 30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시나리오를 많이 봐왔다. 하지만 내게 남은 사랑을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수건을 가져다 놓고 읽은 시나리오가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영화를 찍으면서 진짜 가족과 영화 속 가족을 비교하기도 했다. 영화 속 모습과 일상이 다르지 않다. 촬영 내내 가족을 많이 생각했다며 최근에도 영화 속 봉영처럼 일찍 다녀라는 잔소리를 들었다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가족을 위해 악착같이 살림하는 엄마 이희연 역의 전미선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룬 영화이기 때문에 내가 공감할 수 있는 정확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전미선은 그래서 보는 분들도 영화를 통해 대리만족하거나 자신의 이야기라고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룹 포미닛 해체 이후 연기자로 전향한 권소현은 첫 데뷔작이라 굉장히 부담되고 긴장된다며 아이돌 출신 연기자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하고 현장에서 선배님들에게 많이 배웠다고 밝혔다. 권소현은 극중 가수를 꿈꾸는 딸 김달림 역을 맡았다. 그는 달림이가 겪었던 일과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다. 처음 가수의 꿈을 가졌을 때 어머니는 꿈을 지지해 주셨지만 아버지는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반대하셨다. 그래서 캐릭터에 많이 공감이 갔다고 했다. 성지루는 우리 영화가 다른 큰 영화, 유명한 배우가 출연하는 영화에 비해 작게 시작하는 느낌이 있지만 작게 시작해서 크게 일어날 수 있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내게 남은 사랑을은 오는 11월 2일 개한다.